네, 안녕하세요. 구르몽 베이커리 카페 오너 셰프 김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올리브 쌀씨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레시피는 베이커리에 활용 첩화하도록 품종 개발된 쌀가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폴리시 반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에다가 골드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푼 다음에 덩어리가 지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저어주면 됩니다. 저어주고 냉장고에다가 12시간 이상 저온 숙성을 하게 되면 어제 저녁에 미리 만들어 놓은 가루쌀 폴리시입니다. 이제 반죽을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랙 올리브하고 그린 올리브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미싱볼에 다 넣겠습니다. 저속으로 2분 동안 미싱을 합니다. 자, 다음에 고속으로 6분 돌리겠습니다. 네, 반죽이 다 됐습니다. 우선은 반죽을 최종 단계까지 했는 반죽 보면은 이렇게 쭉 늘어나는 탄력이 있는 윤기가 나면서 쭉 늘어납니다. 요게 되면은 반죽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 된 반죽에 블랙 올리브하고 그린 올리브를 넣고 손으로 올리브가 으깨지지 않게 이렇게 섞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섞은 다음에 볼에 담고 이제 1차 발효 들어가겠습니다. 발효실에 넣겠습니다. 올리브 쌀씨빵이 1차 발효가 끝났습니다. 이제 분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당 300g씩 분할하겠습니다. 중간 발효 15분 하겠습니다. 올리브 쌀씨빵이 중간 발효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성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충분히 가스를 뺀 다음에 접어주겠습니다. 네, 성형 다 된 반죽을 이제 2차 발효를 하겠습니다. 2차 발효는 50분 정도 2차 발효를 시키고 다음에 이제 오븐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발효가 된 올리브 쌀씨빵을 오븐에 넣겠습니다. 오븐에 넣고 165도에 40분 굽겠습니다. 가루쌀로 올리브 씨빵을 만들어 봤습니다. 샌드위치나 잼을 발라 먹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